어설픈 잉글리시 듀디쌤입니다. 기초영문법 네 번째 시간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팔품사를 살짝 엿보기를 해서 종류와 간단한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팔품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도 깊게 가지 않고 살짝 엿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문법을 막 깊이 파고들어야 될 게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는 문법 코스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장이 뭔지 알아야죠.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쓸 때 내가 딱 뭐라고 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I like. 그러면 상대방은 뭐를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냐면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래 알겠어. 네가 좋아하는구나. 좋아해. I like. 나 좋아해요. 근데 뭐 좋아하는지 말 좀 해주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좋아하는데를 말을 안 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I like. 뭘 좋아하는데 대체? 처음 시작을 그냥 툭 던졌어요. I like. 뭘 좋아해? 도대체? 이러면 이 뒤에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I like pizza. 이러면 나 I like pizza. 나 피자를 좋아해.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너 피자 좋아하는구나. 알아들어요. 이게 바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지 돼요. 물론 다 아는 내용이라면 생략할 수도 있죠. 근데 누구를 딱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I like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것을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바로 문장의 구성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의 구성요소가 영어에서는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들 적절하게 필요한 요소들이 배합이 돼 있어야지만 그걸 문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화체화를 하다 보면은 뚝뚝 끊어먹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채워줘야지만 뭐가 틀리지 않는다. 문법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적당히 배분을 해서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법이에요. 문장의 법칙. 문장의 법칙.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게 문장의 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문장을 만드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영어 문법이 되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가 뭔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사실 암기 과목처럼 어쩌면 팔품사처럼 암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자, 수식어는요. 사실 뭐라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수식어라고 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빼놓고 다.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빼놓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했었던 팔품사가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쭈루룩 한번 돌려보세요. 아, 팔품사가 뭐가 있었지? 하는 거 한번 같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지울 필요가 없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예요. 주어. 자, 주어는 주체.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주인공인 거예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누가 했는지에 속해요. 누가 또는 무엇이에 해당이 되고 우리말로는요. 은는 이가로 끝나는 거. 나는 뭐 영철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은는 이가로 끝나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바로 이게 문법이거든요. 주어 자리에 엉뚱한 아이가 오면 안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팔품사 중에서 명사와 대명사뿐이에요. 자, 팔품사가 뭔지 앞에서 제가 살짝 빨리 머릿속으로 뭐뭐가 있었는지 기억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팔품사 쭈루룩 새겨본 것 중에 8가지 중에 오직 2가지 명사와 대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조금 더 어려운 중급 수준의 문법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와 명사구와 명사절이 막 또 막 따라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서도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애들은 다 명사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단어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명사처럼 쓰이는 애들은 다 명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명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의 첫머리에 옵니다. 자, birds sing.
하면 첫 번째 온 명사죠. 새, 새들. 새들이 노래한다. 그럼 얘가 주어요. 이 아이가 주어요. 자, 앞으로는 S라고 쓸게요. 주어예요. 이게 바로 주어예요. 제일 앞에 오는 명사, 주어. Birds sing. 새들이 노래한다. 이러면 바로 birds가 주어입니다. 주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동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사는 품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가장 중요. 왜냐? 동사에 따라서 이 뒤에 뭐를 써줄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고, 여기에서의 동사라고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의 동사는 오로지 품사에서도 동사만 돼요. 그러니까 동사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에서도 동사, 구성 요소에서도 동사, 끝자리는요, 우리나라로 다로 끝나요. 뭐뭐뭐뭐이다, 뭐뭐뭐뭐 했습니다. 내용은 상태나 동작을 나타냅니다. 주어 뒤에 따라오면서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요. 쉽게 이런 거예요. Birds sing. 그러면 sing이 동사가 되고 bird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새가 노래 부른다. 주체는 누구? 새. 새가 어떤 행동을 해? sing. 노래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딱 요거예요. 품사는 동사만 될 수 있다. 품사는 동사만 될 수 있다. 요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목적어 차례입니다.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에요. 자, 동사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사 때문에 오네요. 동사 뒤에 따라와서 동사랑 연결이 돼 있네. 그러면 얘는 목적어예요. 이때 오는 요 동사는 혼자선 절대 의미 전달 못해요. 문법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타동사, 자동사 뭐 이런 말을 배웠을 거예요. 이게 사실 다 한자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동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동사고 타동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설 수 있는 동사예요.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돼요. 이게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우선 여기서는 우리는 뭐만 할 거니까 엿보기를 할 거니까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목적어다. 동사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목적어란 아이를 데리고 온다. 우리나라 말로는 을에게 해당이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요거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만 되는데 주어에서와 똑같아요. 명사가 된다고 했으면 명사처럼 보이는 여러 단어가 뭉쳐 있어도 명사처럼 보이는 애들은 땅다 명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사구나 명사절은 의미가 조금 어렵긴 한데 두 개 이상 단어가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 명사예요. 한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made a doll. I는 주체가 되죠. 내가 made 만들었어요. make의 과거형이거든요. 만들었어요. a doll 인형을 그럼 보세요. 만들었는데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의 대상. 뭘 만들었어? 이런 의미가 돼요. 뭘 만들었어? 그러면 a doll 나는 인형을 만들었어. 얘가 목적어예요. 자, O라고 앞으로는 쓸게요. 목적어예요. 나는 만들었어요. 뭐를? 목적어를. I하고 doll하고의 관계는 없잖아요, 지금. 단지 made와 a doll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랑 관계가 있으면 목적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합니다. 자, 네 번째, 보어입니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랑 관계가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보조적으로. 품사가 중요하죠. 그렇죠? 품사가 하나 더 들어가요. 명사, 대명사에 형용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명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쓰고 있어요. 명사처럼 생긴 명사절 두 개 이상 단어, 명사구도 다 명사,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가 딱 한 단어로 나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절이나 형용사구도 전부 다 형용사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엿보기 개념에선 조금 어렵고 이제 나중에 중급으로 넘어갔을 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am a teacher. 그러면 이제 쓸 필요도 없이 I는 주어, am은 V, 동사, 나는 뭐뭐이다. 근데 a teacher, 선생님입니다라고 했을 때 관계를 보세요. am이다. 이다는 뭘이다, 뭣뭣을이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태니까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얘랑 관계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잘 보면 내가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선생님이다.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어랑 같은 사람이에요. 명사로 보어가 오면 주어와 동일해요. 똑같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주어랑 같아. 아, 주어랑 연관이 돼 있네.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네. 보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My sister is pretty. 나의 동생은 뭐뭐이다. 예쁘다. 자, 뭐뭐이다에 걸리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이 예뻐. 내 동생. 주어에 대해서 보충설명 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어는 주어랑 연관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 목적어랑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My mom makes me happy. 나의 엄마는 주체가 되죠. Makes, 만듭니다. Me, 나를. 자,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happy가 또 한 번 왔어요. 뒤에 있는 이 happy는 뭐지? 볼까요? 자, makes happy. 만들어요. 행복한. 말이 안 되죠. 내가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의미예요. 나를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요. 아, 보어의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네. 그럼 보어네. 이때요. 목적격 보어라고 그래서 OC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보어는 주격 보어. 또 목적어에 대해서 부가 설명해주는 것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사실 엿보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기억해둬야지만 되는 것은 보어가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부가 설명한다, 보충 설명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목적어와 보어 분명히 차이점 지금 기억하시죠? 자, 목적어는 누구랑 연결돼 있다고요? 동사랑 연결돼 있어요. 보어는 주어나 또는 목적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만. 그리고 품사로 뭐가 될 수 있는지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식어고, 수식어고는 사실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줘요. 없어도 되는 아이, 이렇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제외한 모든 것. 주로 수식하는 역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주로 하고 그 밖에는 부사가 해주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엿보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알려주자면 요 수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사절, 부사구 또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부사 역할을 하면 얘도 수식어구예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품사 중에 전치사가 있었어요. 전치사구.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여러 개가 뭉쳐갖고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얘네도 다 수식어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식어구라서 문장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아니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문법적으로 문장으로 만들어질 때 굳이 없어도 되는 형식인 거예요. 단지 형식. 의미상으로는 사실 없으면 조금 밋밋해요. 부사 그 얘기했죠. 액세서리라고. 부사가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없으면 왠지 밋밋해. 하지만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품사로는요. 뭐뭐가 있으면 되냐면 형용사, 부사,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식어구에 해당이 됩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A horse run fast. A horse가 당연히 주어, 주체, run, 달린다. 달려요. 말이 달린다.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사실은 어떤 규칙적으로 문법의 규칙으로 봤을 때 문장의 규칙으로 봤을 때 전혀 지장이 없는 문장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A horse run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말이 어떻게 달리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fast 부사를 붙여서. 그럼 얘는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돼요. 두 번째 볼까요? I made a pretty doll. 여기 보면 나는 만들었어요. 너를 앞에 놨던 문장 그대로죠. 나는 인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굳이 프리디가 있네? 프리디가 있는 이유는 이 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싶어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로로 제가 묶어버렸죠. 지금 그쵸? In the morning 아침에 birds sing. 여기 보면 주어, 동사, 문장 끝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in the morning 아까도 얘기했던 전치사구죠. 아침에 이것은 없어도 문장이 문법의 그 문장의 규칙, 문법으로 봤을 적에는 지장이 전혀 없이 완전한 문장인데 의미 전달이 되는데 단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을 때 이런 느낌이 바로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혼동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수식어고 때문에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리는 문장인지 좀 혼동될 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법 시험 문제를 볼 때 단지 기초 문법에서는 아, 요 정도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정리를 좀 해서 표로 딱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뭐뭐가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되도록이면이 아니고 꼭 요 기호도 알아두세요. 어떤 문법책이든지 요 기호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될 수 있는 품사. 요 품사를 꼭 기억해 두는데 요 제일 끝에 전치사 구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요렇게 요 표를 좀 기억해 놓으면은 문법 설명 들을 때 어떤 문법을 설명을 듣든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5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팔품사가 뭔지 안 다음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팔품사가 문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5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문장의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나눠놓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와 5형식만 알면 사실 기초 문법 80% 완성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 두 번째 구성 요소까지 해봤는데 여기까지 잘 보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말로 문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영어 문법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영어 문법 이렇게 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